드디어 열리는 고대 소환서! 아르마가 거미줄 함정을 돌파한 흔적이야! 좋아! 우리도 얼른 홀리의 영역으로 가자고! 침입자다, 침입자다, 카멜라에! 예예! 홀리님께 이 소식을 어서 알려드려라! 예예! 근데 우리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거야? 어떻게든 얘기를 꺼내야 되는데... 갑자기 나타났어! 카멜라엘, 대체 무슨 일이냐? 넌 보초를 사고 있었어야지. 뭐? 침입자가 나타났다고? 분명 포리일 거야. 포리? 포리가 누구지? 사실 저희가 여기 온 건 홀리님이 가지신 소환서가 절대 소환서라고 생각해서예요. 거기다 저희는 소환서와 교환할 수 있는 만화볼이나 보석이 없어요. 뭐라고? 소환서를 가지고 싶다면서 만화볼과 보석이 없다는 거냐?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는 소환서를 찾는 능력을 가진 포리와 함께 카인에게 대적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 소환서를 찾는 능력을 가진 우파루라고? 네! 그런 우파루가 있단 말이지. 좋다. 어디 그 포리라는 우파루가 정말로 그런 능력을 가진 게 맞는지 확인해 보지. 홀리, 봉고지는 언제쯤 나오는 거야? 바로 저 앞이야. 루파, 아르마! 작카드, 포리, 무사했구나. 파이로 덕분에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어. 안녕, 너희가 포리 친구들이구나. 난 파이루. 거기다가 큐라의 비밀 동굴에서 소환서도 찾아왔다니까. 뭐? 소환서를 찾았다고? 어디 한번 보여줘봐라. 알았어. 너 정말 소환서를 찾는 능력이 있구나. 소환서 근처에만 가면 잎사귀가 간질간질거려. 근데 너 누구야? 우리 저분이 홀리님이야. 괜찮다. 카멜라구? 신전의 소환서를 준비해둬라. 예, 정말이십니까? 내가 허투루 말하는 거 봤어? 어서서 움직여. 예. 놀랐어. 좋아. 카멜라그가 소환서를 준비하는 동안 너희에게 해줄 얘기가 있다. 해줄 얘기? 내가 신전에서 찾은 건 소환서뿐만이 아니었다. 뭐? 그럼 다른 것도 있었다는 거야? 맞아. 신전 뒤편에서 찾은 고대 문장이 있었지. 고대 문장? 탑! 이쪽이다. 들어와라. 이게 신전에서 찾은 고대 문장이다. 난 도저히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절대 소환서와 공허의 구덩이가 무슨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좋아, 그럼 어서 공허의 구덩이로 가자고. 뭐?
공허의 구덩이에 가는 건 무리야. 공허의 구덩이는 하급시 나우곤의 본거지라고. 하지만 이 고대 문장에는 절대 소환서와 공허의 구덩이가 관련이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야. 공허의 구덩이에 가기 위해서는 모르피의 영역을 지나쳐야 된다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면서. 하지만 카인을 쓰러뜨리려면 절대 소환서가 꼭 필요하다고. 카인을 쓰러뜨리기 전에 네가 먼저 쓰러지고 싶나 보지? 아, 일단 절대 소환서를 먼저 열어보자. 그 다음에 공허의 구덩이에 갈지 안 갈지 정해도 되잖아. 그래, 폴이 말이 맞아. 일단 절대 소환서를 열어보자고. 에헴, 절대 소환서를 이렇게 쉬운 곳에 숨겨놓았다니.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이런 곳에 고대 문장이 있었군. 절대 소환서는 공허의 구덩이와 관련이 있는데 이곳에 있는 것은... 이런! 우리 일행이 위험해! 멀리! 화이팅! 오래된 책에 기록된 자여, 지금 내 부름을 듣고 나타나라! 신전의 소환서는 절대 소환서가 아니라 절대 소환서를 노리는 자들을 막는 절대 소환서의 소호자이자 우주에서 온 존재였어! 절대 소환서를 지키는 수호자 우파루로 우주에서 왔다고 알려져 있다. 이 소환서는 절대 소환서가 아니었어. 저 우파루는 절대 소환서를 지키는 수호자야. 뭔가 약점이 있을 거야. 잠깐만, 소환서에 적힌 고대 문자들이 있어. 이걸 해석해볼게. 그게 담바의 약점은 다리. 좋아, 다리란 말이지. 오케이. 다리가 아니라... 그런 거 빨리 말해줘야지! 단발 머리! 좋아! 셔팅! 성공인가? 맞아! 우리는 반바처럼 절대 소환서를 지키려는 우파루들이야! 네 말이 맞아. 미안해. 섣불리 널 깨우면 안 됐는데. 절대 소환서를 찾게 되면 꼭 반바 너를 부를게. 담바가 뭐라고 그런 거야? 언제나 우리들을 지켜보겠대. 나중에 위험해지면 도와준다고. 이야, 든든하다! 그치만 반대로 저런 위험한 우파루가 카인의 손에 들어가면 큰일 나겠는걸. 어? 그렇네. 담바 같은 우파루가 또 있을지도 모르고. 좋아. 이 홀리님께서 절대 소환서를 찾는 걸 도와주지. 그게 정말이야?
나도 한 영역을 다스리는 하급신인데 이 세상을 위해서 나서야 하지 않겠어? 홀리님이 함께라면 정말 든든할 거예요. 그래, 그래. 출발하기 전에 난 좀 안에서 쉬도록 할게. 너희들도 푹 쉬라고. 벌레님, 대체 왜 버리 녀석들과 함께 가신다고 하신 겁니까? 너희들은 하나를 알아도 둘은 모르는구나. 난 우파루파 연합을 이용해서 절대 소환서를 아주 쉬운 방법으로 손에 넣을 계획이다. 역시 헐리님 대단하십니다. 가자. 어두운 계획을 품고 있는 홀리. 과연 홀리랭은 절대 소환서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다음 화에 계속.